거는 여섯 해가지고 추가빵이나 스프 이거는 부재 때 사용 가능합니다. 옛날에 해봤던 거 아니야? 아니구나. 이게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릴 수가 있어. 너무 음수를 버려 음수가 아니구나. 분리수거를 해주시겠습니까? 음수는 아까 버렸어. 쓰레기의 달인 쓰다의 슬로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쓰다의 성공. 들고 계시는 건 뭐죠? 알라딘에 가는 길입니다. 책을 팔러 알라딘에서 구매한 책이 다 알라딘 다시 팔아. 대단한데? 브이로그 유튜버의 삶입니다. I'm gonna ride a bike over there. 요즘 같은 시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따릉이를 타고 갑니다. 이게 새로 나온 따릉이야. 이걸 잠글 필요가 없어. 자체적으로 여기에 그 차에 자물쇠가 있거든. 따릉의 팁이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은 무려 50%나 할인되는 500원에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이렇게 딱 열려. 신기하지? 이런 식으로 1시간 탔습니다. 뾰로롱. 자, 이제 알라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따릉의 좋은 점은 이렇게 우측에 기어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오르막이 약한 슬로우님께서는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뭐야? LCD판이 제거했어. 뭐지? 몰라, 누가 무단으로 그냥 가져와 쓰고 있나봐. 상치된 따릉이를 발견했습니다. 시민의식이 이래서야. 서울 시민은 아직 따릉이가 준비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따릉이를 저렇게 개인용으로 가져가 다니. 폐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망한 주유소. 가시죠. 소변 금지. 소변 금지. 동네가 다 약간 폐허가 같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폐허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가도 다 닫았네. 와, 이거 봐. 되게 옛날 같아. 외국 같다, 여기. 휴양용 자전거의 가장 편한 점은 뭔지 알아? 바로 반납이야. 원래는 자물쇠를 걸어 챘어야 됐잖아. 얘를 내려주면 돼. 반납되었습니다. 아, 눌러서. 반납됐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딱 카톡도 오네. 28분에서 58분이니까 30분 정도 운동을 다 깔끔하게 하고 책방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브이로그의 삶입니다. 지하에 있는 알라딘 중고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로우의 브이로그가 만들어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에 팔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돼. 대충 얼마 정도? 책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 한 번 대여를 하면 1시간 단위로 24시간 동안 탈 수 있어. 다른 걸 대여해 보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속도는? 10km. 전 1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전거 속도까지 체크를 해주다니 진짜 훌륭한데? 바닥에서 체크하나? 모르겠어. 반납! 으이차차차차. 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민은 따릉이를 귀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니.